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,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네, 뉴욕과 뉴저지 또 여러가지 지난 한 주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백신 접종 관련한 업데이트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이제 뉴욕시에서만입니다. 네. 뉴욕시에서는 지금 뭐 그거는 뉴욕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6세 이상 성인은 모두 지금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됐죠. 그런데 뉴욕시에서는 이제는 예약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단지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 센터에서만 네, 거기서만 16세 이상 뉴욕 시민이라면 누구나 예약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냥 가셔서 바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. 잘 됐네요. 그렇죠. 좋아요. 네, 이게 사실 그 과정이 좀 어렵죠. 이게 그렇죠. 사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중간에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 예약 없이 바뀌면서 더 접종률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뉴욕시 안에도 보면 뉴욕주가 운영하는 백신 센터가 있고요, 뉴욕시가 운영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뉴욕시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뉴욕시가 운영하는 백신 센터가 아니라서 뭐 뉴욕시인데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저 예약 안 했는데 맞으러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거기가 뉴욕시가 운영하는 곳인지 뉴욕주가 운영하는 곳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뉴욕시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예약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거. 요거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. 제가 백신 예약할 때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와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두 개를 열어놓고 이제 막 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 구글에서 서치하시면은 사이트가 두 개가 다른 게 나오니까 그걸 쭉 보시면 돼요. 네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뉴욕주에서도 예약 없이, 뉴욕주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 센터 중에서도 예약 없이 가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16군데를 발표를 했는데요. 뭐 뉴욕시에 있는 것도 있고 뭐 뉴욕주 각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그 퀸즈에 있는 곳은 어디냐면 자메이카에 있는 요크 칼리지. 거기에서는 근데 단지 60세 이상 주민들만 가능해요. 네, 그러니까 뉴욕주는 60세 이상은 이곳에 가시면 예약 없이 접종이 가능해요. 예전에는 75세에서 좀 낮아졌죠. 네네. 네, 네. 그러니까 뉴욕주는 아직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약 없이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월 23일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이제 자연사 박물관. 미국 자연사 박물관 뉴욕시에 있죠. 이 자연사 박물관이 그 백신 접종 센터로 운영을 시작했어요.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공공주택 거주자들, 저소득층, 그 다음에 뭐 문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맞으러 가시는 곳인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당연히 예방접종 하고 있습니다.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근데 예방접종을, 백신 접종을 하면 좋은 이유 한 가지. 가면은 그 자연사 박물관 무료 티켓을 준대요. 진짜요? 네. 그러니까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여기 가서 맞으세요. 저 자연사 박물관 맞았는데. 그렇죠. 이제 안 돼. 저 좋아하는데. 자연사 박물관 좋아하는데. 네,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이 자연사 박물관 가셔서 맞으시면 무료 티켓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규제 완화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. 지금 보면 뉴욕주, 우리가 이게 왜 뉴욕 주변에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으로 묶죠? 뉴욕주, 그 다음에 커네티컷, 뉴저지. 이렇게 세 개를 트라이스테이트를 지금 묶는데, 여기는 워낙 인접해 있고 서로 이게 이동하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, 사실 모든 규제나 모든 법, 제재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통으로 좀 묶어서 가야 되는 게 있어요. 네, 흐름을. 네. 어디는 뭐 꽁꽁 묶어놨는데 어디는 풀리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이 트라이스테이트의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, 커네티컷 주가 5월 1일을 기해서 사실상 모든 규제를 풉니다.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만 놔두고 나머지 뭐 소셜 이거 디스턴싱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네,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발표가 나오자 이제 뉴저지주에서 바로, 아직 뉴저지주는 발표는 안 했어요. 그렇지만 그 점진적으로 우리도 규제를 푸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머피 주지사가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뉴저지도 이제 곧 발표가 있겠죠. 네. 뉴욕주는 아직 발표가 없어요. 뉴욕주는 발표가 없는데 이제 뉴욕시,
빌 드블라주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뚜렷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나는 아직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할 거다. 언제까지? 6월까지만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죠. 그러네요. 네. 이게 무슨 말이냐. 7월부터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다 해제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. 그래서 언론들이 그날부터 그 드블라주 시장은 정확하게 난 7월부터 마스크 의무제를 다 해제하겠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. 근데 6월까지만 말하겠다라고 해서 애둘러서 말했네요. 네, 그래서 이제 뉴욕시는 아마 올 여름부터는 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제 다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어색할 것 같아요. 너무 해제. 이렇게 가리고 살아서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 하고 다니겠죠.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마스크 하지 않으면 어디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. 없죠. 실내를. 네.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스크 없이 들어가도 뭐 제재할 수 없는 거고 네. 주변에서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안 썼다고 해서 뭐 이용할 수 없는 네. 거 아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풀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래도 계속 쓰지 않을까요? 또 웬만한 사람들은 계속 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쓰라고 해도 안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. 그러세요. 청개구리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. 네. 요즘에 슬슬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, 안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눈에 띄어요. 백신 맞았다고. 그럴 수도 있고. 네. 네,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코네티컷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풀리는 상황에서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. 네. 조만간 다 풀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4월 26일 월요일부터 이제 모든 실내 수용 인원도 좀 그 제한선이 올라가요. 네. 그래서 원래 실내 수용 인원이 뉴욕 같은 경우는 10%였잖아요. 근데 이게 33%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영화관 수용 인원이 10%에서 33%까지 올라가고 박물관, 동물원 이런 데는 한 50%까지 거의 반까지는 입장이 가능해집니다. 그리고 5월 19일에 NBA 플레이오프가 있대요. 그래서 제가 NBA는 잘 농구를 좋아하진 않아서 잘 이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뉴욕주의 실내 경기장 수용 인원도 25%까지 올린다고 합니다. 이게 10%였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. 이렇게 요즘 백신과 또 규제 완화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.